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스의 조시입니다. 미세먼지로 보기에 칼칼한 요즘 코로나 아니어도 마스크 꼭 쓰시고 2월 셋째 주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 S23 시리즈 게임 런처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롭게 선보인 배터리 바이패스 충전 기능이 구형 갤럭시 스마트폰에 제공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 런처 앱 최신 버전 5.0.03.0을 설치하면 게임 부스터 설정에서 새로운 USB 전원 공급 일시 중지 옵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휴대전화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으며 프로세서에 입력 전원이 직접 공급됩니다.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줄어들어 게임 중에 휴대폰 성능이 향상되고 휴대폰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으며 게임 플레이 동안 동일한 충전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 전력 소비도 3배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에만 작동하며 최소 25W USB PD PPS 충전기와 25W 충전을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현재 갤럭시 S22 시리즈, 갤럭시 A73, 갤럭시 Z 플립 4, 갤럭시 Z 폴드 4 등 여러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지원 모델이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애플 최신 아이폰 14 시리즈 중 최상위 프로 맥스 모델의 제조 비용이 이전 모델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신은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를 인용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제조 비용이 이전 모델인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3.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GB 모델 기준 제조 원가는 미국에 출시된 밀리미터 웨이브 모델은 474달러, 다른 국가에 출시된 서브 6GHz 모델은 454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모델 두 종에 탑재된 A16 바이오닉은 A15 바이오닉보다 $11가 올랐으며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 맥스 모델에 탑재된 LTPO OLED 디스플레이는 제조 원가가 1% 증가했으며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모듈의 제조 원가도 약 $6.30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5G 스마트폰 대중화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 사용된 셀룰러 부품 가격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약 13%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또 애플이 자체 개발한 부품의 제조 원가 비중도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애플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제조 원가가 올랐음에도 출고가를 동결한 것은 총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차기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USB Type-C 포트 적용 및 B프로 모델의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등으로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9to5Mac에서 애플의 차기 아이폰 15 프로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렌더링은 케이스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CAD 도면을 기반으로 3D 디자이너 이언 젤보가 제작했습니다. 공개된 렌더링은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아이폰 15 프로 모델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 Type-C 포트로의 전환입니다. 또 글래스 및 메탈 프레임의 곡면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해 약간 더 둥글게 디자인된 것으로 보이며 프레임은 14인치 및 16인치 맥북 프로와 신형 M2 맥북 에어 디자인과 닮았습니다. 후면 카메라 범프는 이전보다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더 큰 이미지 센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카메라 레이아웃은 아이폰 14 프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버튼도 기존 물리 버튼이 아닌 정전식 버튼으로 변경되면서 음소거 스위치도 정전식 버튼과 유사한 더 작고 둥근 모양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밖에 6.1인치 디스플레이 크기는 동일하지만 베젤이 더 얇아지면서 전체적인 크기는 약간 작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기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4일 폴더블 기기에 사용될 기술이 포함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애플이 출원한 특허는 스크린뿐만 아니라 기기의 여러 부분을 터치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애플은 특허 문서에
이용자가 스크린뿐만 아니라 기기 측면을 터치해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기기 측면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 문서에는 랩 어라운드 스크린이 있는 폴더블 폰이나 태블릿 PC의 도면도 포함되어 있어 애플이 향후 출시될 폴더블 기기에 이 기능들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르면 2024년 폴더블 아이패드에 폴더블 폼팩터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유명 애플 분석가 밍치권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2024년에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시장 분석기관 CSS 인사이트도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애플이 2024년 접히는 스크린에 아이패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AMD가 라데온 시리즈를 위한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최신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배포된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는 23.2.1 버전으로 12월 이후 세 차례 배포된 아드레날린 드라이버와 달리 RX 6000 시리즈를 포함한 기존 세대를 모두 지원합니다. 한동안 RX 7000 시리즈 전용 드라이버만 배포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다행히 이번 드라이버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MD는 오랜만에 드라이버 업데이트인 만큼 최적화에 공들인 것을 설명했으며 덕분에 주요 게임에서 의미 있는 프레임 상승을 가져왔다는데 최근 발매된 호그와트 레거시에서도 RX 690XT 기준 4%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프레임 증가폭을 윈도우 11 런칭 드라이버와 비교하면 두 자릿수는 기본이고 최고 20%까지도 상승했다는 것이 AMD 측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2월 셋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AP에 대한 칭찬이 많은데 과연 어떤 폰으로 남을까요? 2월 셋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미스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